갓 레드 윗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촬영 가는 날 오늘 버터 언니랑 계곡에서 같이 작업을 촬영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찍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제 겟레디를 궁금해해주시고 저도 요즘 잘하고 있는 메이크업 방법이 있어가지고 네, 찍어보려고 하고요. 또 제가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건다 순하고 괜찮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 밀크터치 서양소가 아쿠아 선크림으로 가볍게. 여러분, 미백 뭐 그런 건다 필요 없어. 물론 하긴 하면 좋겠지. 근데 선크림 잘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런 거 해도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 정말 마음에 들고 잘 쓰고 있는 힌스 세컨 스킨 파운데이션. 저는 22 베이지 색상이고요. 제가 힌스 브랜드 자체가 되게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딱 힌스는 뭔가 다 믿을 만한 성분일 것 같은 느낌? 깨끗할 것 같은 느낌? 실제로도 좋고, 성분. 제가 사실 한번 카메라로 걔네들을 찍었었는데 아이폰이 제일 실제 색감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재촬영. 계곡을 제가 진짜 예전에 가고 제대로 촬영차 놀러 가는 게 오랜만이라서 기대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채화 메이크업. 제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두 살 먹으면 먹을수록 진한 화장보다는 연한 화장이 좋은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좀 밀가루를 먹었더니 목에 아토피가. 꼼꼼하게 해주고 눈썹을 그려줘야죠. 이거는 몇년 전부터 제 겟레디 할때꼭 나오는 이 브로우인데 엄마가 준 건데 이만큼 남았어요. 좀 사야겠다 이제. 시원아 이제 그만 사자. 이걸로 제 여기 여백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광대. 그래서 이거를 눈썹을 조금 길게 빼주면 이게 커버가 돼요. 조금. 앞머리는 너무 진해질까봐 잘안 그리는 편이고 꼬리만 길게 빼주는 타입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잘 쓰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밀크라떼. 이걸로 이첫 번째 색상이 베이지 색상인데 은은한 광이 돌면서 이쁘거든요. 이걸로 베이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부터 괜찮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번아웃 가까이 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라면은 번아웃이 안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시기를 되게 잘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갈색 빵 먹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뭔가 그런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이유 없이 되게 우울하고 처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시기가 오잖아요. 무조건. 그런 시기에는 그냥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흘러가듯이 나를 그 안에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걸 막 빠져나오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상황을 즐기고 차분한 걸 즐기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달까? 뭐 사람이 맨날 어떻게 행복하고 즐겁고 바쁘고 할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기분이 들 때는 항상 같은 상황인 게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그럴 때거든요. 저는 생각이 정말 많아서 일부러 그럴 때는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평소보다 산책을 더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순간을 보내시는지 댓글을 알려주세요. 그거 공유해요. 아, 그리고 이번에 글쓰기가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글쓰기. 글쓰기가 원래 좋은 거 알았지만 이게 사람이 조금 우울해지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글쓸 때만큼은 진짜 나의 내면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약간 바라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기분이구나. 아, 나를 더잘 돌봐주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해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뭔가 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그냥 괜찮아졌고, 약간 사람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열심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너무 막 열심히 하지 말고, 나 건강을 해치는 만큼. 중요하다. 뷰러. 여러분이 뷰러 쓸때 여기 한번꼭 닦아주셔야 돼요. 은근 세균이 진짜 많거든요, 뷰러에.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산 건데, 제 눈에 너무 잘 맞아서 한 두세 개째 사고 있어요. 이걸로 그냥 찝찝찝.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크업이 눈볼입이에요. 눈볼립. 이거 진짜 제 초딩 때부터 유행했던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슈퍼 롱래쉬. 이거는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어. 막 마스카라 진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요즘 맨날 이것만 쓰는 것 같은데 딱 또렷하게 눈썹이, 속눈썹이 올라간달까요? 해주고. 여러분, 유재석 님이 하시는 그 뜬뜬 아시죠? 다들 아실 텐데, 오늘 이동우 님편 나온 거예요. 제가 이동우 님 나오는 뜬뜬이 진짜 재밌게 봤어가지고, 다 재밌지만. 그래서 오늘 그 1화 맨 끝자락에 이동우 님이 요즘 뭐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오셨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바쁘게 막 잡다한 생각 없이 살았을 때가 더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너무 약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또 사람을 만나러 가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재밌고 즐겁고, 아, 이게 행복이지 싶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처럼 혼자 있으면 생각 진짜 많으신 분들, 인프제, 산책 나가고 사람을 만나세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복학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뭐 이런 생각이 들 틈도 없이 바쁘고 힘들 거기 때문에, 즐겨라, 시원아.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하고, 언더는 파랑새 파랑이 말고 핑크, 분홍이로. 키스미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면봉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확실히 아이폰 핸드폰 카메라가 색감을 잘 잡는구나. 어쨌든 제 직업이 영상을 만들자마자 바로 평가가 되어지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영상 올리면 30분 이내에 이게 몇 위다, 조회수가 몇이 나왔고, 막 인스타 컨텐츠도 댓글, 저장, 좋아요 이런 게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요즘 되게 좀 애탐이 있었달까? 잘 되는 거는 그래도 잘 되는데 안 되는 건 너무 안 되고 뭐가 아니면 도인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면 안 되거든요. 전 저의 제 직업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는. 하지만 뭐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또 요즘 잘 쓰는 블러셔 3CE 페이스 블러셔 누드 피치. 이거 진짜 이뻐요. 복숭아 같은 색깔이라 보이 밑에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누드팝 클리니크 누드팝. 이거 진짜 이뻐요. 이거 약간 이것도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제가 몇년 전부터 쓰는 립이 있죠. 3CE 립컬러 908번. 이것도 완전 누드. 웜톤들에게 찰떡인. 또 요즘에 글로우리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힌스 무드 인앤서 워터 리퀴드 글로우. 오늘 힌스랑 트리시가 맞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긴 해요. 이거 이렇게 안쪽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손 하나 턱턱턱턱. 글로우 립은 음파음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줘야 돼. 예쁘죠? 원래 그것도 잘안 하거든요? 이거. 패딩? 근데 오늘은 그래도 갤레디 찍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투쿨포스쿨 로댕.
유명한 템, 국민템. 그래서 최간단 메이크업 끝. 에어랩을 하고 올게요, 여러분. 짠! 에어랩까지 호다닥 하고 왔고요. 어떻게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봐주셨죠? 또 메이크업 이렇게 찍는 건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수다 떨고, 그쵸? 나 커버 메이크업도 해보고 싶어요, 연예인. 누구 해볼까요? 그럼 오늘의 촬영 룩. 이 옷은 브랜디 멜빌이라는 곳에서 유럽 여행 갈 때 산 거고요. 안에 브라렛은 3년 전쯤 산, 오인이에서 산 거고, 목걸이는 플루이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 예전에. 제 딸기 톡까지 완벽하네요. 여름여름하죠? 자, 그럼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줘서 감사하고, 전투자문의 행복하고 뿌듯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